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정리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하게 벌어지는 그런 약간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이건 선과악의 문제가 아니라 또 편리함과 이제 편리함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그 대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카 역학조사서, 실제 지카 바이러스 때 있었던 역학조사서입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필드 명에 해당되는 거, 헤더에 해당되는 게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정리하시다 보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은 역학적 조사 사항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것은 일반적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V부터 쫙 끝까지 가면 이제 이건 진단 및 신고 관련이고, 이 앞에는 임상적 특징 관련이고, 이게들이 아주 길게 돼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수가 약간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긴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가로로 길게 되면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 왜안 좋으냐면 일단 보기도 일단 안 좋고요. 이쯤 되면 이게 어디 속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대부분의 통계 프로그램들이 그 필드명을 그한 줄로 잡습니다. 그래서 매드칼큰가 그게 이제 두 줄을 잡을 수 있도록 돼된것 같고, 되게 정확지 않은데 일반적이지 않죠. 다른 프로그램도 뭐두 줄로 잡한 줄로 잡지만 약간 변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데이터 처리가 안 돼요. 엑셀도 역시 처리하기 좀 힘들어집니다. 뭐 피벗 테이블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몽땅 다두 줄이면 되는데, 두 줄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또 여기는 또 하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피벗 테이블 만들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데이터 관리가 보기도 안 좋고 데이터 정리도 안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필드를 하나로 하고 이제 그룹을 지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들이 요약이 됐죠. 긴 것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딱 벌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보입니다. 아, 이랬구나. 줄이겠습니다. 다시 일반적 특징도 이렇게 보입니다.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네요. 여기는.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이렇게 위에 선이 있기 때문에 한 묶음이라는 것도 알수 있고, 색깔을 넣어서 역시 또한 묶음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묶어지고요. 2번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2번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다 펴지고, 다시 1번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번을 위주로 보겠다, 2단계를 보겠다,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룹에 서브그룹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룹, 여기까지가 이제 그룹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룹 해제됐습니다. 그럼 조사자 설문 G부터 K까지가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죠. 이 변수가 어떤 묶음이냐? 역학 조사전 확인 사항이라는 묶음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빈 열을 하나 만들고 제목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색깔 같은 색깔로 만들어 넣죠. 그 다음에 G부터 K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 오른쪽에 있는 그룹에 속했다고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네, 이렇게 쉽습니다. 네,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기도 좋고 다루기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다시 또뭐 엑셀에 있는 피벗 테이블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마음대로예요. 이 그룹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뭐 지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합이라는 것은 그룹과 합쳐진 겁니다. 부분의 합을 내면서 동시에 그룹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거는 통계할 때는 그게 안 쓰이고, 여러분들의 자료를 그룹별로 묶어서 보려고 할 때는 꽤 많이 쓰입니다. 이것들은 다음 기회에 또, 뭐 엑셀 자체의 기능이지 데이터 관리 기능, 뭐 통계되는 분들은 많이 안 쓰는 기능이고, 일단 회사에서나 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죠. 부분합은 예,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부분합과 그룹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부분합은.